안녕하세요. 바이솔과 노래요입니다. 며칠을 무섭게 내리던 비가 오늘은 그치고 매우 덥고 습합니다. 유치님들의 바이솔들은 안녕하신가요? 저희 집은 거의 전멸입니다. 다행히 물음이 오기 전에 캠핑장으로 옮겨간 바이솔들은 무사합니다. 하단에 남아있는 바이솔 중 바닥에 심은 캥거루가 폭우에도 더위에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. 올가을에는 바트카 산마사를 이용해서 바이솔을 심어볼까 합니다. 오늘은 가을에 심을 바이솔 밑작업을 하면서 영상 촬영합니다. 산마사 50%, 바트 50% 섞어서 바이솔 심을 흙배합해 보려고 합니다. 바트입니다. 바트입니다. 아우, 비에 아주 다 젖었네요. 지렁이도 있고. 자, 이거를 산마사와 섞어서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흙배합은 다 됐고요. 무쇠솥입니다. 무쇠솥 여기에 한번 높이 예쁘게 잘 쌓아보겠습니다. 이렇게 꾹꾹 눌러서 젖어 있으니까 더 좋네요. 더 잘 만들어. 젖어 있으니까 좋긴 하네. 자, 이렇게 높이 이렇게 쌓아서 이끼를 올릴 거예요. 이끼를 올려서 장마철에 이끼가 잘 자라니까 이끼가 예쁘게 자랄 수 있도록 먼저 만들어 놓고 가을쯤에 바이솔을 식재하려고 합니다. 산마사와 바트기이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지를 않습니다. 바로 식재할 수 있는 언제든지 식재가 가능한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배수도 잘 되고 바이솔도
여보. 이는 아래쪽부터 위쪽으로. 이제부터는 죽는 거 걱정 안 하고 살리는 걱정을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. 어떻게든 가을에는 예쁜 다이소를 봐야죠. 부분을 꼼꼼하게 이렇게 넣어줍니다. 꼼꼼하게 부분을 잘 넣어서 꾸덕꾸덕. 꼭꼭 눌러서 잎이가 밀착이 잘 되도록 해주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. 완성되었네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